네, 안녕하세요. 포포이트 조저입니다. 오늘도 이제 챗GPT의 그런 활용법들을 하나 다루려고 하는데, 이게 관심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오늘만 한두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주까지 합해가지고 한 다섯 건 정도 챗GPT 뭐 세미나에 뭐 와줘라,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어디 포럼 쪽에 발표하러 와라, 이런 강의들이 좀 많이 옵니다. 뭐 그중에서 이제 한 3월 정도 말에 또 이제 강의를 가게 되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의 관심이 좀 많이 커져서 저도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챗GPT를 보시면은 이제 주식 정보를 가져오는 그런 사례들 저도 많이 좀 다뤘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챗GPT한테 주식 정보를 가져와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제 외부에 있는 API 정보들을 가져오는 사례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잘 가져오면은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낸스라고 하는 게 야후이죠. 야후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나마 얘를 가져오면 좀 다행인데, 다른 정보들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전번 영상에서 와이파이낸스라고 하는, 야후파이낸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꼭 가져와서 사용해보라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만이 제대로 가져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일부는 또 오류가 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져오는 과정에서요. 데이터의 어떤 함수들이나 그런 것들 잘못 사용해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골라내서 저 업무에 활용하시면 되는데, 요번 시간에는 이제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경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만든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만드신 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금융권 쪽에서 좀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좋은 것은 뭐냐면은 한국어로 이제 가이드들이 잘 되어 있다. 한국어로 잘돼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때좀 편안하게 그 가이드를 보고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진행되는 그런 형태들, 사용하는 방법들이 다른 이제 와이파이낸스 같은 경우나 이제 일부 API를 사용하는 것보다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명령어 한 줄, 뭐두 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주식 정보들을 다양하게, 뭐 회의 선물 같은 경우나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증권사 정보들 있잖아요.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라이브러리 안에는 또 이제 다른 API 같은 경우나 이제 뭐 야후가 파이낸스 같은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가져와서 사용하겠지만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고요. 제가 왜 이것을 갑자기 또 이제 사용해가지고 주식 정보를 한번 가져와 봤냐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전부터 구입했던 책이 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그때 이제 한참은 제가 퀀트 투자에 관련된 겁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외 주식에서요. 여러분들 물가 지표 이제 발표하는 날이죠. 10회 발표하는 날인데 굉장히 변동성이 클 건데 제가 주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영상 뭐 IT 많이 올리지만은 사실 이제 저녁에는 거의 뭐 주식 투자로 거의 또 전업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퀀트 투자를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자동으로 제가 원하는 그런 주식 정보들 좀 알아냈으면 좋겠다. 좋은 주식을 좀 골라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이제 퀀트 투자의 그런 목적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참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한번 구성을 해볼까, 공부를 해볼까 했는데 작년에 사놓고는 제가 거의 읽지를 못했어요. 앞에 부분만 좀 읽다가. 근데 이번에 이제 챗GPT를 사용하면서 다시 보게 됐어요. 요 책을 다시 봤는데, 좋은 책이었어요. 역시나 좋은 책입니다. 제가 책 추천하는 것은 제 돈으로 사가지고 추천한 거기 때문에 좋은 책이라고 하면 좋은 책입니다. 믿어주세요. 그래서 요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 크롤링부터 시작을 해서 앞에 이제 크롤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이 뒤쪽에 그 반절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낸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파이낸스 정보들을 가져온 것이 바로 이 파이낸스 데이터, 요 정보들. 그렇죠? 요것을 데이터 리더를 가져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다른 책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외국에서 쓴 거나 아니면 국내 여러 책들을 보면은 요것을 사용하지 않고 보통 이제 와이파이낸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가져오거든요. 근데 이제 좀 지나가지고 그게 잘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이 파이낸스 그 데이터 리더 같은 경우에 잘 됩니다. 그래서 요 책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은 좋고요. 여기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인데 요 파이낸스 그 데이터 리더, 발음도 어려워요. 데이터 리더에 가는 것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챗GPT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이렇게 GitHub의 주소들을 그냥 그대로 기재를 해주시면 더 완벽합니다. 완벽하고요. 그냥 이것만 기재를 했을 때는 오류가 다른 것들을 라이브러리 좀 가져가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GitHub를 이 주소를 그대로 가져왔고,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네이버 주식, 제가 네이버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에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곧 본전이 올것 같아요. 나름대로 잘 살던 것 같은데. 그래서 네이버 주식 120일 데이터 정보를 가져와줘 라고 했는데, 줄을 보면은 다른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거하고 달리 딱요 정보 두 개인데, 이제 120일까지 아무튼 세 개의 그 줄로 통해 가지고 정보들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식 아이디 정보들이고요. 코드 정보죠. 코드 정보인 것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가져온다. 좀 작년 거 기준으로 좀 가져왔죠. 그래서 이번 년 걸로 바꿔서 여러분들 주식 있다가 정보를 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감, 시간, 날짜, 마감이죠. 종가, 종가 기준으로 120. 여기서 여기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온 다음에, 그걸 이제 120일별을 이제 거꾸로 가져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주식 그 코드가 이제 나온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반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때 코랩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코랩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용하기 전에 이제 PIP Install Finance Data Reader라고 하는 요것을 설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설치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이제 테스트를 하고 난뒤 항상 이제 설치해야 할 그런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아래 거 코드까지 뭔가 많이 이렇게 테스트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단에다가 그 라이브러리를 다 합해가지고 항상 실행을 할때 요것부터 실행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좀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랩 쪽에서 가져오시게 되면은 요 정보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보들을 가져오면은 얘는 2022년도에서 제가 바꿨습니다. 2023년도 정보까지 최신 정보들이죠. 그래서 정보 8월 19일 날 보면은 24만 8천 원. 지금 정보로 보면 22만 3천 원. 야, 이거 거의 맞죠? 제가 말했잖아요. 거의 왔다고 지금 제가 한이 정도에 샀던 거, 이상 중에 샀던 것 같은데 거의 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코랩 쪽에서는 여기 이렇게 딱 누르시면은 요 데이터 정보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데이터 형식 클로즈로 볼 수가 있죠. 조금 뭐 요것이 더 마음에 들 수가 있고, 왜 그러냐면 얘 같은 경우에 테이블 형식으로 봐서 여기 잘안 나오겠죠. 이쪽에 제 헤더 쪽에. 자, 그래서 정보들을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 형식으로, 테이블 형식으로 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CSV 정보로 저장을 해줘 라고 한다면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CSV를 생성을 해서 그 정보들을 또 저장을 합니다. 요 데이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요 데이터요. 그래서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코스피 금액은 30개의 주식 정보로 가져와. 다른 라이브러리들을 가져올 때는 요거 정보 하면 상당히 길어요. 코드도 길고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스톡 리스트라고 하는 요 함수들을 지원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코스피, 뭐 다른 것들 같은 환율 같은 거나 이제 뭐 다른 정보들 가면은 또 함수들이 좀 달라지는데, 아무튼 이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리스팅 그런 방식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슬라이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30개 정보들을 가져온다. 그 다음에 이제 심플 정보인데, 이거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을 제가 했죠.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면은 오류가 발생하고, 심볼로 지금은 안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코드라고 하는 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것보다는 이제 아마 제가 볼땐 챗GPT에서 잘못 정보가 돼서 다시 이제 코드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오류를 얘가 찾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o 리스트로 해가지고 요 정보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요 정보에서 가져온 것을 우리가 포고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아까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 리더를 가져오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이제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코드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30개에 대한 데이터 정보들을 이제 쭉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보들을 한번 데이터 정보들을 가져온 것을 보시면은 이렇게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지금 현재 보면은 코스피 30개를 기준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요만큼 다 반복적으로 가져오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오픈, 클로즈, 뭐 하이, 로우, 볼륨 이런 정보들을 쭉 가져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하지만은 콜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은 뭐 요거는 이제 인터넷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 거니까 뭐 상관없이 그냥 모바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복사를 해서 사용하더라도 예, 생각보다 빨리 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값들을 이제 보시면은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제 코스피가 한 것이고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네,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챗GPT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달러 원 환율 100일 정보들을 이제 가져와. 근데 얘가 이제 최근이라고 하면은 자꾸 이제 2022년도 기준을 계속적으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바꿔야겠죠. 하지만 그냥 나온 거 기준으로 좀 설명을 좀 그냥 드리도록 할게요. 또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 갱신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한번 만들어 봐가지고 테스트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간단하죠. 아까 저희가 코스피 정보 코드를 넣어가지고 가져왔듯이 USDKRW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면 환율입니다. 환율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정보들을 한번 잘 가져오는가 보면은 아래쪽에 쭉 내리시면은 환율 정보들을 쭉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가져오는 것들이 굉장히 깔끔하고 빠르다.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는 뭐죠? 시각화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 환율 기준으로 데이터들을 나는 시각화해 주는 것들을 코드를 예제를 좀 보여주고 있다. 보통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를 좀 많이 보여주죠. 그 다음에 뭔가 비교를 한다면은 그래프도 비교하겠지만은 뭐 이렇게 수평바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씩 시각화를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보면은 매트플로틀립을 이용해 가지고 시각화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예전에도 제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뤘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도 잘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요거 하나 가져오고 나머지는 시각화다. 간단하죠. 예, 시각화 정보들을 이렇게 쭉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결과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시각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이제 와이파이낸스로 했을 때보다 확실하게 좀 간결하다는 거, 그다음 깔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소스 코드가요. 그다음 속도명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빨라요. 예,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이제 퀀트 투자 중에 뭐 하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지표 비교들을 할때 이제 원달러 기준들이 상당히 코스피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원달러가 이제 변동성이 크면 그만큼 코스피가 뭐 변동이 심하고, 또 우리는 뭐 수출 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원달러하고 이제 코스피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건데, 이전에 이제 와이파이낸스로 했을 때는 이런 그래프 안 나왔습니다. 에이, 쉽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코스피하고 이제 비트코인하고 했을 때 이제 좀 조절도 하고 이렇게 좀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얘는 이제 원달러 기준인 거죠.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의 원달러 기준을 볼 수가 있고, 얘는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볼 수가 있고, 이거는 2022년도 기준이냐?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달러도 작년에 1200원, 작년 2022년도 3월 때 같은 경우에도 한 1200원이 조금 살짝 너물락날락 했네요. 지금보다 더 오히려 좀 낮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현재는 1270원, 50원 상당히 고환율인 것이고 볼 수가 있고, 뭐 거의 한 1500원 이상까지 간 적이 있었죠. 예, 한 적이 있었죠. 잠깐 동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날짜만 바꾸시면 되겠죠. 날짜만 바꾸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려낼 수가 있는데, 한번 좀 볼까요? 한번 실질적으로 2022년도. 현재 왜 그러냐면은 이제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데이터가 2022년도 기준으로 이제 저장이 마지막으로 됐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가져오지만은, 실제로 여기에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 같은 경우에는 최신 정보들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요거를 실행을 해가지고 제대로 가져오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업데이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업데이트가 잘 됐습니다. 잘 됐죠? 1500원이 넘은 적이 없었나? 아슬아슬하게 멈췄나 보네요. 저도 그때 참 넘은 줄 알았더니. 그래서 1450원 근처, 한 70원, 1450원까지 간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갔었고, 그때 이제 코스피가
상당히 타격이 좀 심했죠. 이렇게 그때부터 나락으로 갔다가 지금도 회복이 안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쭉 갔었죠. 그래서 저도 저녁에는 이런 것들 한번 만들면서 좀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홀짝을 선택을 해야죠.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야, 주식은 홀짝이죠. 이런 분석도 뭐 중요한데 사실 뭐 예측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홀짝을 뭐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 정보를 통해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했거든요. 원환율 변동에 따라서 코스피 주식 정보의 이제 변동을 좀 비교하고 싶어. 그래프를 같이 좀 비교해줄 수 있냐. 상당히 많이 친절해졌죠. 이게 영어로 여러분들은 아마 속도 때문에 영어로 많이 물어보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플러스 요금이다 보니까 지금 터보를 달았기 때문에 사실 한글로 이제 요즘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유튜브 콘텐츠 제공을 할 때는 요게 굉장히 좋죠. 콘텐츠 제공할 때는 한글로 다 보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번역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도 한글로 하니까 명확하게 더잘 알아듣더라고요. 번역하면은 사실 그 번역된 정보들이 내가 이게 정확한가 판단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한글로 물어보니까 오히려 알아서 더 정확하게 결과들을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제 CSV 파일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난 저장을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정보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CSV 파일로 이제 코스피 탑 100개. 100개 정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해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지금 현재 샘플 데이터 데이터 쪽에 저쪽에 보시면은 제가 했던 정보들이 아 지금 현재 날라갔죠.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코랩 쪽에서도 요거 정보들을 진행을 하시면은 CSV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돼가지고 이쪽에 클라우드 이쪽 안쪽에 가상에 저장돼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잠깐 저거 같이 살펴봤는데, 아무튼 이제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좋다. 상당히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 정보다 그런 정보들을 볼 때는 요거 라이브러리 한번 사용을 챗GPT하고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들, 뭐 시각화도 해보고 요것도 하면서 한번 파이썬,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